재진 그지 등에 이렇게 이쁜 년이 있나? 맞아 안 맞아? 재진 그지 등에 이렇게 이쁘게 잘하는 년이 있으면 나와보라 그래. 맞아 안 맞아? 뺏겨나 봐라 씻고 뺏겨는 뭐 기가 막히다. 환장해 환장해. 몸매 환상적이오. 나올 때 나오고 들어갈 때 들어가고 환장해. 남들은 씹으러 뭐 돈 쳐들여 갖고 이놈을 올려 붙이는데 요녀는 감춰도 이 정도요. 까불고 있어 지르라고. 내가 조금 작아서 그렇지 글래머요 글래머. 에이 말해놓고도 쪽팔리는 줄 알고. 잘했어요? 잘했어? 네. 가수님들은 나오시면은 한 두 곡만 불러도 막 3,000만 원씩 막 가져가시는 분도 계시고 1,500만 원 가져가시는 분도 계시고 7,800만 원 갖고 가시는 분도 계셔. 그죠? 한 세 곡만 불러면. 근데 인연은 이렇게 뻗쳐있고 그냥 기가 막히게 이쁜 년이 이거 지불로 먼저 이 3,000원짜리 팔아 처먹으려고 이 짓거리 하네. 진짜로. 그래서 이 3,000원짜리 하나 팔아보고 나한테 한번 좁히고 연인이 그지 타령도 기가 막히게 잘하네. 그지 타령 기가 막히게 잘하고 또 이렇게 뻗쳐 입었을 때 덕치랑 너하고 나하고 당신이 좋아 한번 해보면 안 될까? 괜찮겠지? 새끼 난 잘생긴 새끼하고 한번 해보려고. 나 그지 생활 18년 만에 맨날 그냥 고장난 오빠들하고만 했는데 이런 새끼하고는 한번 해보려고. 아까 뒤에서 보니까 아주 그냥 겁나게 이쁘더라고 지랄하고 오늘 나는 그지 보고 흥분해 본 게 오늘 처음이네. 그래서 오늘 너랑 한번 해고 싶어. 근데 저녁에 이거는 못하잖아. 저 새끼가 있어갖고 그냥 낮에는 한번 입이라도 맞춰보려고. 알았지? 간접적으로 맞추자 이 말이오. 알았지? 오케이. 그래. 그러면 자 엿 한번 먹고 이 새끼하고 둘이 듀엣을 어떻게 잘하는지 여러분들한테 또 하나 보여주려고. 맨날 하나씩만 나오고 하는 게 재미없잖아. 그래서 조금 있으면 이제 최민품만님 나오시면요 무슨 놈 옷을 55장을 입어가지고 버터도 나와. 무슨 뭐는 몸뚱아리. 그러니 저 꽁알은 어떻게 생겼겠어?